미국에서는 반이슬람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슬람교도 3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번에는 백인 남성의 방화로 이슬람 사원이 불에 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병일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슬람 사원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의 총력 진화에도 사원 하나가 통째로 전소했습니다. 경찰은 사흘 만에 인근에 노숙하는 55살 백인 남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Why did you set that fire, sir? Were you just trying to stay warm? Yes, sir. That's it? Just staying warm? Yes. 그러나 단순 실화로 보기엔 불길이 삽시간에 사원을 태운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휴스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슬람교도 대학생 3명이 백인 남성의 총에 맞아 숨진 이후 연일 추모 집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미국 내 이슬람교도들에게 주의령을 내리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ake sure that you're paying attention to who is around and in your mosque and to keep track of your children at all times. 이슬람교도 대학생 피살 사건에 이은 이슬람 사원 방화. 종교와는 무관하다는 피의자들 주장에도 IS 테러와 관련해 불거진 반이슬람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